감사 결과 조사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대한항공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대한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인 만큼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전 철저한 지휘 감독이 필요했음에도 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과 수차례 핸드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우리 부 조사 결과가 누설되고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감찰반은 해당 조사관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12월 26일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적인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